무과수는 어루만질부에 열매 맺는 나무 과수를 더해서 만든 이름이고요.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활동이든 연결지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전시를 이제 처음 알게 되고 관람을 하면서 굉장히 뭔가 희망적이었어요. 물론 문제에 직면이 또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좋은 대안이 나타난 시점은 아니지만 이런 고민을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돼서 굉장히 좀 희망적이었어요. 처음에 집을 이제 구할 때는 현실적인 문제밖에 없었죠.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보증금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집이 몇 없었고 다양한 집을 어쩔 수 없이 옮겨 다녀야 되는 처지에 이제 놓여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계속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집을 찾다 보면 이거를 사르라고 내놓은 건지 이제 의구심이 들게 되는 이제 집 사진들이라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삶의 기본도 안 되는 집을 내놓고 뭔가 우리가 그거를 선택지라고 고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. 돈이 있어도 사실은 살고 싶은 집이 없는 것도 문제거든요. 그래서 단순히 모두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고르는 게 아니라 그만한 값을 주고 살 만한 집이 없다는 게 이제 요즘 시대 또 문제 같고요. 또 다른 문제. 뭔가 나의 취향을 반영하거나 뭔가 그런 나의 정체성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집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선택지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. 팬데믹을 좀 경험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어진 것 같아요. 지금도 작은 창이 있는 이제 나름 베란다라고 부르는 작은 공간에서 식물도 키우고 있기는 한데 점점 더 좀 넓은 마당이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어떤 바람이 또 생기기도 하고 제가 부산 사람인데 이제 타지로 이제 대학교를 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숙사라는 공간에서 독립을 처음 시작했고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룸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완전 이제 직업을 갖고 난 이후부터는 서울로 급하게 올라와서 이제 반지하라는 공간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. 반지하에서 이제 무리세서 되게 힘든 시간을 겪고 이제 이사를 한 집이 이제 감나무 집이었고요. 감나무를 보면서 사계절을 보냈었고 그 이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원룸 같은 투룸의 집에 살다가 현재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. 거쳐온 집을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가 점점 구체화됐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최대한 그래도 나름 반영하려고 노력한 집이어서 그런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이 집을 올 때가 이제 결정한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넓은 주방이었고요. 두 번째는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 이었어요. 일에 몰두해서 살다가 건강을 이제 크게 잃으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나의 지나온 시간을 좀 되돌아보니 잘못된 습관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중 가장 큰 게 이제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직접 요리를 해먹는 습관을 좀 들이게 됐어요. 원룸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이제 고통받는 부분이 후각적인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. 침실과 주방의 구분이 이제 되기가 쉽지 않아서 요리를 하면 이제 패브릭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에 다 냄새가 밴다든지 하는 이제 되게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러한 시각으로 접근을 한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칸막이로 이제 엄청난 구분이 되어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만족감을 얻으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또 성향은 굉장히 구조도 자주 바꾸고 작은 공간에서는 그런 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분의 공간도 필요하다고 분명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틀이 짜여 있는 것보다는 변동을 줄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주는 게 저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. 그러한 환경이 어떤 맥락 안에
놓여져 있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타인과의 교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환경에서 그런 게 내놓아 있으면 모두가 암묵적으로 어쨌든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편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, 굳이 지나치는 혹은 옆집에 사는 사람과 꼭 교류를 해야 하는가? 라는 또 질문도 던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웃과의 교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, 아랫집에는 할머니가 사시는데 제가 한 번씩 과일도 드리면서 하면서 인사도 하고 서로 김치도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한 경험도 있거든요. 그거는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네, 개인의 그 존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. 사실은 선택권, 이게 개인의 1:1 맞춤형으로 선택이 주어지긴 굉장히 어렵겠죠. 근데 선택지가 다양한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. 어떤 곳은 베란다가 있다거나 네, 어떤 곳은 주방이 좀 더 넓다거나 하는 어떤 어쨌든 다양한, 그게 단순히 평수만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런 옵션들도 같이 고려가 돼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면 사실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선택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, 단순히 제약적인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더 잘 살아볼까라는 고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에 대해서, 그래서 그러한 옵션들을 제가 선택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지속적으로 산다는 기준 아래에서 생각을 한다면 제가 당연히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.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이동이거든요. 결국에는 그 무거운 세탁기와 냉장고를 이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,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,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 취향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더 크겠죠. 다양한 숙소나 혹은 이제 공간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혼자서 살게 되면 원룸에 살고 싶다였어요. 원룸이라는 작은 공간? 어쨌든 그런 공간에서 칸막이 있는 방 안에서 지낸다는 건 더 좁게 느껴지고, 저는 공간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넓게 쓰고 싶다는 이제 니즈가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꼭 작지 않더라도 혼자서 살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뭔가 구조적인 벽이 없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서 네,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나. 네. 현재 시점에서는 관심이 아예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수를 중심으로 그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,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전체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, 대중이 그것을 바라느냐인 것 같아요. 계속 단절이 이제 큰 또 이슈로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사랑과의 유대 관계를 원하고 바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. 앞으로는 대중이라는 개념보다는 점점 개인화가 되고 있는 또 시대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좋은 가치로 모두가 같이 그 방향으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걸 또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. 오히려 설득을 하고 예시로 어떤 마을이, 어떤 도시가 굉장히 그런 공동체적인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돼 있고 너무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지 않을까요?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례가, 지금 실질적인 사례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개인의 공간이 작으니까 라는 그거에 더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.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저는 더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어진 사실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사실 집이라는 거는 내 개인 공간이 어쨌든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지속성이 생기는데, 지금의 형태에서는 사실은 이 작은 공간에서 언제까지 그 공용 공간을 타인과 이제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. 최소 주거 면적이 훨씬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그게 내 개인 공간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면 커뮤니티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저도 그 반지하에 살 때는 아무도 초대한 적이 없거든요. 감나무 집도 원룸이었지만 내가 그 공간에 나름 만족감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을 막 초대하기 시작했단 말이죠. 그리고 그게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그냥 낯선 타인을 초대했었어요. 그 커뮤니티가 지금은 이제 콘텐츠적으로 혹은 이렇게 모여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.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내 공간의 만족이 이제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러한 커뮤니티는 자연스럽게 발생이 될 거라고 네,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We'll be right back.
제가 결론 내린 건 지금 현 시점에 있는 집에선 제가 원하는 집이 없다예요. 그래서 저는 제 집을 직접 지게 될 것 같고요. 세대 관점에서는 계속 교체가 되고 다음 세대가 있고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보면 그 사람의 삶은 한 번뿐이잖아요. 그래서 한 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조금 더 살아가는 동안에는 적어도 그 기본이 된다는 의식주 걱정은 없이 살아야 되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네, 그런 집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의 기호나 취향이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선택지? 다양한 선택지겠죠.